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쾌도남마 박종진입니다.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. 가슴이 아프다.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. 오늘 오전 한국 땅을 밟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리자마자 던진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.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,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, 세월호 생존자들 만나고요. 또 희생자 가족들 만납니다.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 만납니다.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만나고요. 용산 참사 유가족 만납니다. 또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을 만납니다. 많은 이들이 교황의 방한을 기다려오면서 환영했던 이유를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직하고 강한 리더보다는 눈물을 좀 닦아주고요. 또 들어주는, 귀 기울여 들어주는 따뜻하고 속 깊은 그런 리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아래를 보라. 가장 가난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.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. 우리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메시지인데요.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이 삶에 지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.